안녕하세요. 리포터 김진주입니다. 최근에는 생활형 고급 타입의 휠체어가 많이 출시되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은 그중 하나인 경량 전동 휠체어 벨로스타 조이 윙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벨로스타 허진 팀장입니다. 아,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요즘에 제가 휠체어를 생각을 해보면 큰 바퀴가 우선 생각이 났는데 보니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저희 벨로스타 조이 윙은 큰 바퀴가 아니라 작은 바퀴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요즘 몸 불편하신 분들이 이동수단으로 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차량 트렁크에다가도 쉽게 집어넣고 또 협소한 공간이 일지라도 거기다가 잘 수납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게 만들었지만 아주 힘이 좋습니다. 장점 덩어리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접혀 있는 것 같은데 네. 펴는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주 쉬운데요. 뭐 일단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겠죠? 네. 네, 한번 시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 스위치가 있어요. 바로 가운데에 있습니다. 네, 노란색 스위치를 가볍게 누르시고 네. 네, 반대편에 있는 등받이 핸들바를 잡고 위로 들어주듯이 딸깍 할 때까지 하시면 되고요. 아, 딸깍, 포인트 딸깍이네요. 네, 그렇죠. 네. 팔걸이를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팔걸이를 양쪽으로 내려주시면 된다. 네, 그럼 다 됐습니다. 아우, 다 됐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왕년에 게임 좀 했거든요. 네. 왠지 방향 조절하는 거는 이 오른편에 있는 요거 같은데. 네, 조이스틱이라고 하죠. 네. 네. 이 조이스틱은 역시 방향을 앞으로, 뒤로, 좌측으로, 우측으로 네, 해줄 수 있는 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왼편에는 팔걸이가 바로 있고 네. 백문이 불여일견 제가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보실까요? 네. 편하게 네. 앉으시라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앞으로 가가지고 굳이 앞으로 가서 이거를 잠깐만요. 민망합니다. 네. 왜요? 네, 불편하시죠. 굳이 앞으로 이렇게 가서 앉아야 되니까 약간은 걸리적거린다는 느낌이 약간 있었어요. 네, 보통 보시면 앞쪽에서 뒤로 앉으시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거는 상당히 불편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조이윙은 팔걸이가 위로 아래로 자 움직이게 됩니다. 자유자재로. 네, 그래서 자 우리 리포터님께서 자 오른쪽에 계시니까 자 오른쪽에 있는 조이스틱을 위로 한번 올려볼까요? 네, 그러면 앉으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바로 이렇게 그렇죠. 앉아가지고 다리만 쫙 돌리면 끝이죠. 네, 그리고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서 하면은 끝이 나.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네, 역시 안전이죠. 자, 전동 휠체어는 안전하게 타시라고 안전 벨트가 있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한번. 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채우면 되고 앉자마자 그렇죠. 채우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나가는 걸 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전원을 집어넣어야 전원이 들어와야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이제 작동을 하게 되겠죠. 네. 그 모습을 이제 제가 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험맨이십니다. 네, 네. 제가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휠체어 저는 좌측에 있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핸들바를 위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편하게 이렇게 앉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안전바를 내리고. 자, 안전바를 내리고. 안전벨트는 어디든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안전벨트 착용하시고. 자, 조이스틱에 보면은 네 개 버튼이 있어요. 자, 이 버튼 중에서 전원 버튼을 한번 찾아볼까요? 정답! 초록색 버튼! 네, 맞습니다. 네, 어디를 보나 나는 전원 버튼이라고 써있죠? 다른 버튼은 다 빨간색인데 유독 하나가 이제 빛나네요. 그렇죠. 네,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네. 자, 가볍게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자, 이 소리, 이 삐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요. 이 삐 소리는 나는 지금 움직일 준비가 됐다. 네, 그런 소리라고 볼 수 있죠. 신호를 보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근데 보니까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 불이 5색이 이렇게 켜져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죠? 네, 이것은 배터리 잔량 표시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5개가 이렇게 불이 나와 있는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남았을 때는 배터리를 충전하라는 표시고요. 지금 현재는 5개의 불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완전 충전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디든 빨간불이면 경고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배터리를 갈아라. 네. 아, 요 신호를 보내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하단 왼편이랑 오른편에 요 표시가 뭘까요? 마치 빗살무늬가 표시가 돼 있는데 두 개와 또 네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맞아요. 이것은 마이너스 스위치, 플러스 스위치라고 그냥 보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자, 두 개의 빗살무늬 마이너스 스위치는 평지 주행일 때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 네. 자, 플러스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언덕길을 주행할 때는 힘이 필요하겠죠. 네. 네, 힘을 더 주기 위해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보시면 잘난 길들이 차죠. 아, 주황색 불로 네. 이제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네요. 네. 자, 그럼 우선은 한번 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가볍게. 네, 다섯 개의 불이 다 들어왔는데요. 네. 이 상태에서 평지를 주행할 경우에는 너무 빨라서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 스위치를 눌러서 줄여주셔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주황불이 꽉 찼을 때는 약간 오르막길이나 언덕에 용이를 하다. 네, 맞습니다. 네. 전원 버튼을 누르시고 네, 삐소리가 들린 후에는 바로 출발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조이스틱을 잡고 앞으로 천천히 밀어주시면 앞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 보겠습니다. 네. 오!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속도를 잘 맞춰주시는 게 안전하게 타시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럼 팀장님, 네. 저희가 조금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걸 보고 싶어요. 네. 한번 마음껏 펼쳐보세요.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렇게 뺑 돌아주세요, 한번 저를. 돌아볼까요? 네, 저, 네, 영화 한번 찍어볼까요? 라라라라라라라, 날 좋아, 한다구. 오. 야, 영화 찍으니까 좋으신가요? 좋아요. 아. 이쪽으로도 한번 돌까요? 지금 약간 신나신 것 같은데요? 네. 어. 아, 신나면 안 되는데. 네. 멈추는 거는 그냥 손을 떼시면 바로 멈춘다는 거. 그렇죠. 네. 제자리를 한번 차려서 가보겠습니다. 네. 오, 조심해야 돼요. 뒤 무조건 보시고요. 네. 아,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되게 뭔가 스무스하다고 해야 되나? 네. 아주 편안하게 조이스틱을 깊게 누르면은 속도가 빨리 나고 얕게 누르게 되면은 천천히 디테일하게 천천히 갈 수가 있습니다. 두 칸만 해도 굉장히 조금 속도감이 느껴졌어요. 네, 두 칸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처음에는 한 칸부터 시작해서 몸에 좀 익숙해지면은 평지에서 좀 넓은 곳에서 빨리 달리고 싶을 때는 속도를 좀 높이면 되겠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근데 팀장님 언제까지 앉아 계실 거예요? 아, 네, 일어나야겠죠. 너무 편하다 보니까 자꾸 저만 세우시려고 하는데 네. 이제 스탠드업 좀 해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팀장님 혹시 실례지만 키가 어떻게 되시는지? 174입니다. 174 안 되는 것 같은데? 174예요. 174 맞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아까 앉아보니까 이게 저처럼 이렇게 웡다리 있잖아요. 롱다리. 롱다리들은 이렇게 발판이 이렇게 있으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조이윙은 키가 160 정도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이 됐지만 우리 리포터님처럼 키가 크신 분들을 위해서 웡다리. 네, 웡다리를 위해서 발판을 조금 더 앞쪽으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을 할 수가 네,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어떻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발판에 구멍이 여러 개가 뚫려 있는데요. 오. 그 가운데에는 네 개의 볼트가 박혀 있어요. 그러네요. 이 네 개의 볼트를 다 풀어 주시고 여기 보시는 이 발판을 앞쪽으로 위치시키신 다음에 그 구멍에 맞게끔 다시 체결해 주시면은 발판이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 타신 분의 그 다리의 길이에 맞게끔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 키 큰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그 배려 있는 제품이에요. 네, 아주 괜찮은 제품이죠. 맞아요. 네. 이제 휴대폰이나 이제 다른 전자기기 같은 경우들은 이제 조금 빨간불이 임박해지면은 이제 경고. 그다음에 이제 불이 꺼지면은 멈춰버리거나 새로 켜지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것도 조이 윙도 가다가 멈춰버리나요? 그렇죠. 가다가 멈춰버릴 수가 있죠. 네. 충전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전원은 다 빠져나가게 되고 배터리는 용량이 다 소진하게 되죠. 그럼 어떡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별 수 없죠. 수동 모드로 바꿔야죠. 수동 모드가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동 모드도 있지만 수동 모드로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 배터리가 다 소진이 됐을 시에는 수동 모드로 변환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럼 수동 모드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아주 쉬워요. 네. 하지만 역시 시범을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맞아요. 오늘의 실험맨. 네. 네, 팀장님. 저를.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자, 휠 옆에 보면은 레버가 있습니다. 네. 자, 숨겨져 있지만 들어주시면 돼요. 오, 톡 하면 그냥 바로 올라오네요? 네, 아주 쉽게 올라오죠. 자, 문고리처럼 생긴 이 레버를 살며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딸깍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면으로 딱 이렇게 일자로 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접어주시고 제대로 됐는지는 손으로 밀고 당기면 이렇게 쉽게 움직이죠. 이렇게 쉽게 움직이면 수동 모드가 네. 됐다는 네. 표시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조이윙은 혼자서는 갈 수가 없죠. 아, 그렇죠. 네, 휠체어 바퀴가 큰 게 아니라 작기 때문에 꼭 뒤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누군가가 밀어주면 수동 모드로 된다. 네, 그렇습니다. 요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잠시만요. 요즘 되게 휠체어 되게 좋게 나오네요. 네. 왜냐면은 백팩도 멜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왠지 수납 공간일 것 같은데 맞죠? 틀렸습니다. 네. 위에 있는 부분은 네, 네. 마치 수납 공간처럼 생겼는데 네. 이거는 전동 휠체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동 휠체어는 무슨 힘으로 갈까요? 전기에. 전기. 네. 네. 제가 대답하려고 그랬는데. 네. 전기는 네. 곧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컨트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죠. 아, 그게 여기에 있구나. 그렇죠. 이 안에 보시면은 컨트롤러와 배터리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안에 배터리가 있고요. 저기 속안에 숨겨져 있는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네, 깔끔하죠? 네. 다시 덮어보면 그러면 우리 리포터님께서 말씀하신 수납 공간은 어디 있을까요? 수납 공간 없는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어디요? 네. 없는데? 숨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찾을 수 있는데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휠체어를 자, 앞쪽으로 자, 보여드리고요. 자, 이쪽에 밑에 보시면은 이거,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수납 공간입니다. 아까부터 봤는데 네, 간단한 장이나 뭐 그런 제품들이나 소모품을 아니 소지품을 이 안에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근데 너무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씩 넣는 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적당한 양을 집어넣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요철 부위를 지나가실 때는 천천히 지나가셔야 되지 좀 밑에 걸릴 수가 있죠. 맞아요. 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네 팀장님. 네. 그런데 제가 조이 윙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왔거든요. 네. 이게 전도 방지 바퀴가 달려 있다고 하던데. 역시 공부를 많이 해오셨군요. 맞아요. 네. 이 정도는 기본이죠. 네. 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휠체어는 역시 안전이 중요하죠. 네, 그 안전을 위해서 특별한 장치를 장치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꺾어보도록 하겠어요. 네. 네. 자, 뒤에 보면 뭔가 보이시죠? 네, 여기 가운데 네. 두 개가 뭐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혹시 이게? 네, 이게 바로 전도 방지 바퀴라고 하는데요. 자, 전도라는 건 말 그대로 뒤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언덕길을 올라갈 때에는 체중이 보통 뒤로 실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장치가 없을 경우에는 뒤로 전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전도 방지 바퀴를 저희가 장착을 했습니다. 오, 이렇게 되면 언덕길도 끝도 없겠네요. 어느 정도 가게 되면 뒤에서 걸려서 뒤로 넘어가지 않게 되겠죠. 네.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아. 전도 방지 바퀴까지 네. 안전까지 생각한 우리 조이 윙 덕분에 많은 분들께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벨로스타 조이 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